자, 트럼프 월드 센터 뭐 어떻게 보시나요? 아, 좋게 봅니다. 네, 이거는 뭐 여기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예. 지금 지금 뭐야? 아, 16억 34평 하나 한칸 올라왔다. 올라왔네요. 와, 네, 전고점이 8월 17억 31일 날. 5천이었는데 네. 이제 다 왔네. 이야, 뭐이 얘가 보면 564세대 19년차 아파트잖아요. 근데 부산 1등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건 뭐다? 입지만큼은 너무 좋다. 좋다. 네. 사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조망권이 너무 대세되면서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 단지들 몇개 있었잖아요. 네. 특히나 제일 대표적인 게 마린시티자이고. 근데 마린시티자이가 입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. 네. 근데 조망권이 사실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비중이 됐다는 거고. 근데 이 트럼폴드는 조망도 좋지만은요, 입지가 미쳤습니다. 네. 부산에서는요. 그럼요. 그래서 이것만 보면 사실은 구축이란 것을 제외시키면 제가 볼 때는 1등이에요. 네. 예. 연식을 빼버리면. 근데 연식 때문에 이제 뭔가 좀 강가가 된 거고. 그리고 그와 요거보다 한 단계 입지발로 또 요즘 뜨고 있는 게 이제 센텀 더, 더샵? 그 센팍. 센텀파크. 센텀파크. 예. 입지만큼은 입지만큼은. 이제 예. 학군지라는 게 그렇죠, 완전 그렇죠. 더해져서요. 네.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. 이제 일단 24년 장에서 9월 달을 빼면요. 자, 13억 9천 3대장 해가지고요. 13억 9천에 트럼프 월드 센텀 1, 13억 9천에 남천자이, 13억 8천에 마린시티자이. 이 3대장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, 그 다음에 과거이죠, 과거. 과거 고점장에서는 2021년도 장에서는 자 마린자이가 18억 3천 갔었고요. 삼익비치가 17억 9천 5백 거의 18억 갔었고요. 그럼 트럼프 월드 센텀이 이건 재건축이니까 좀 빼더라도 17억 5천 갔었단 말이죠. 근데 마린자이가 세대수가 되게 작아요. 그래서 이 호가 반영이 좀잘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다시 24조로 이렇게 돌아오면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좋게 본다. 어떻게 보나요? 하니까 좋게 본다. 그 다음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얘가 13억 9천, 13억 8천대로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9월달 들어서 실거래가 탁 올라오면서 얘가 16억 갔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때 빨리 2위, 3위 아파트를 공략해보는 거 좋아요. 예, 공략해보는 거 좋은데 남천자이는 나중에 뷰가 좀 막히게 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무난한 거는 저는 마린시티자이. 마린시티자이. 요거는 아직까지 또 신축발도 살아있으면서 뷰빨이 너무나 끝내줍니다. 예, 맞아요. 뷰만 따지면 이거를 따라올 아파트가 몇 없습니다. 없죠. 뭐 W 말고는. 예, 그리고 지난 고점에서 트럼프 월드 센텀을 이겼던 아파트라는 거는 데이터로 확실히 나오잖아요. 저는 그래서 요애가 16억 찍은 걸 보고 좋냐 안 좋냐 물어보면 좋다. 근데 투자로 간다면 빨리 눈을 돌려서 얘를 가져가 놓으면, 효율성이 훨씬 좋을 거다. 예, 드파인이 지금 12억대 분양했잖아요. 이 13억 8천 싸게 느껴진다라는 싸게 거죠. 느껴지죠. 예, 아마 그래서 얘가 또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요. 뭐 아닐 솔직히 수도 요 있고. 앞전 거래가 13억 9천, 13억 8천 이렇게 찍을 때 솔직히 트럼프 월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린자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어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뭐 폄훼하는 건 아닌데 남천자이가 13억 9천을 찍었는데 아니 왜? 우리가? 근데 이걸 받아줄 사람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트럼폴드는 이제 그것보다 더좀 신고가가 찍었던 것 같고 네. 이제는 마른자이 차이인 것 같다. 네. 차례인 것 네. 같다. 저는 1군급 라인에서는, 요 3대장 라인에서는 마린자이의 순서가 왔다. 네. 네. 이게 한 6개월 내로는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 생각 다르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. 네. 예, 저도 뭐, 어쨌든 마린자이 남천 삼익, 저기, 삼익 남천 뭐였죠? 삼 삼익 빛이 남이 남천자. 남천자이, 남천자이 트럼프 월드 이거를 사는 사람은 또 약간 이걸 살수 있는 소득 계층입니다. 아, 줄에 그 스마트 그걸 말하는 건가? 새 아파트. 부크TV 월 12,000원 멤버십에 오시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천 아파트, 추천 토지, 추천 건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지역은 부산, 서울, 경기도, 대구 이렇게 골고루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
요거 한 달만 하고 끊으셔도 되니까 필요한 분은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저희 신규 강의 현장 답사 참여 가능하니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